안녕하세요. 도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배우단 임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리베로 박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배우단 임동혁입니다. 같이 했던 애들도 더 많이 있긴 했었는데 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성인 대표팀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장난식으로든지 얘기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생각보다 일찍 만나게 돼서 그냥 기분도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생각만 했던 상황이 이렇게 오니까 좀 감회도 새롭고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모였고 또 이제 또 다른 그 저희 동기들도 더 잘해져서 또 빨리 또 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대표팀에 들어와서 뭔가 의기투합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든든하고 힘도 나는 것 같고 더 좋은 배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 눈치 보지 말라고 좀 그렇게 좀 최대한 저희가 하고 싶은 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이런 대표팀 와서 하지 언제 하겠냐 약간 말씀해 주셔가지고 운동할 때도 그렇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석이 이제 리베로는 솔직히 자신감이 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게 더 자신감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코트에 살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 영광인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둬서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또 팬분들 실망시키지 않게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좋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최대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구경 와주시고 좋은 경기력으로 이기는 경기를 보답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배구 대표팀 화이팅! 화이팅!